콜랩 레이저 수술은 모든 전립선 중에서 배우기가 가장 힘듭니다. 이 수술의 최고의 장점은 재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 교수 고경태라고 합니다. 홀뮤 레이저를 이용한 전립선 비대증 수술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립선은 남성에서 방광 밑에 있는 20g 정도 크기, 코드 정도 크기 되는 장기인데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커지게 되는데요. 이제 60대, 70대가 되면서 너무 전립선이 커지게 되면 소변을 볼 때 굉장히 불편한 증상들을 야기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에너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는 가시광선 에너지가 있고요. 빨주노초 파남보, 그 외에 적외선, 자외선 이런 에너지도 있습니다. 그걸 훨씬 더 벗어난 영역에는 레이저라는 에너지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 레이저 중에서도 홀뮤 레이저는 물에 특별히 잘 흡수되는 레이저입니다. 이 레이저를 썼을 때 다른 장기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신경을 손상시키지 않고 정교한 칼처럼 수술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수술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수술 전날 입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홀랩 레이저 수술이란 것은 수술 계획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수술 계획을 세울 때는 크게 세 가지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우선 전립선 초음파를 하게 돼 있어요. 전립선 초음파는 항문을 통해서 새끼손가락만한 초음파를 집어넣어서 전립선의 모양이나 크기, 그 다음에 전립선이 혹시 방광내로 너무 깊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을 확인하는 검사고요. 그 다음에 방광 내에 다른 병변이 의심되는 경우 또는 방광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위 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처럼 방광 내시경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검사인데요. 옛날에는 전립선 수술만 하면 모든 분들이 소변을 잘 본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립선이 커지는 상태에서 너무 힘들게 소변을 보시다 보면 방광 기능이 많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광 기능의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요 역동학 검사, 이런 세 가지 검사를 다 하고 입원하시게 됩니다. 전립선 수술은 전통적으로 피가 좀 날 수 있는 수술이기 때문에 복용약에 대해서 특별히 체크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항혈전제라 그러는 혈액희석제를 복용하는 경우에는 수술 전 일주일간 중단하게 됩니다. 다만 70대, 80대 넘는 환자분들도 이 전립선 수술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런 분들은 심장이나 뇌혈관 때문에 항혈전제를 못 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또 더욱 세심하게 수술 준비가 필요해서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수술 당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술실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수술실에 이동한 다음에 환자분의 상태에 맞게 마취를 하게 됩니다. 마취는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저희 마취과 교수님께서 판단을 하시면 전신마취로 수술할 수도 있고 부분마취로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 시간은 전립선의 크기, 모양에 따라서 또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수술 시간은 다양한데요. 간단한 전립선 홀랩 수술 같은 경우에는 1시간 내외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요. 길면은 2시간까지 수술 시간이 연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수술 시간에 대해서 크게 뭐 신경을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환자분한테 맞는 그런 수술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수술 시간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홀랩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홀랩 수술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홀뮤 레이저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전립선에 커져 있는 부분만을 오려내는 그런 수술입니다. 제가 재밌게 오렌지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많이 했던 전립선 수술은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내시경을 통해서 전기칼을 이용해서 전립선을 제거하는데요. 전립선이 이렇게 소변 나오는 길을 막고 있다고 그러면요, 여기가 요도고 여기를 전체를 전립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까지의 수술 방법은 전기칼을 이용해서 이렇게 가운데 있는 길을 넓혀지는 수술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홀륨 레이저 수술은요, 레이저를 이용해 가지고 여기를 정교하게 칼로 오려내는 거죠.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전립선이 시원하게 열리게 되는 그런 수술 방법입니다. 차이가 좀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교하게 절제된 이 전립선 조각은
방광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방광 안에서 저희가 특수하게 제작된 믹서기를 통해서 이 전립선을 갈아서 요도 밖으로 빼내게 됩니다. 이러면 폴랩 수술이 끝나게 됩니다. 그 전립선을 갈아내는 수술까지 끝내고 나면 출혈로 인한 방광 폐색을 막기 위해 깨끗한 생리식염수로 방광을 세척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도뇨관을 설치하게 되고 저녁 시간 동안은 지속적으로 방광을 깨끗하게 세척을 하게 됩니다. 전립선 수술하신 거기 때문에 소변에서 어느 정도 혈뇨가 날 수가 있는데요. 이 혈뇨 같은 경우에는 하루 정도 있으면 저절로 멈추게 되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수술은 위장관, 즉 위나 소장, 대장 이런 것을 건드리지 않는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 이후에 식사 제한 같은 거는 특별히 이루어지지 않고요. 수술한 당일날부터 정상적인 식사가 가능합니다. 수술이 끝난 이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환자분께서는 수술 당일날 그리고 수술 끝나고 난 이후에 특별히 하실 게 없습니다. 그냥 침상에서 잘 안정하시면 되고요. 수술 중에 늘어났던 방광에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하루 정도는 병원에서 입원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수술 이틀째 되는 날 소변줄을 제거하면서 수술 전과 다르게 소변 속도가 얼마나 빨라졌는지를 확인하고 소변줄 없이 퇴원하시게 됩니다. 수술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이 수술의 최고의 장점은 재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발률이 없는 수술이기 때문에 저한테 이 홀랩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이제까지 드시던 전립선 비대증 약들을 안 드셔도 되겠습니다. 환자분들이 수술 이후에 이 성기능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으신데요. 성기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모든 수술에 장단점이 있듯이 이 수술에 한 가지 약점이 있는데요. 역사정입니다. 옛날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수술이 탄창의 약실을 개방하는 수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립선이 뒤에서 방광복을 꽉 막아줘야 정액이 앞으로 나가는데요. 이 수술하게 되면은 뒤를 막고 있던 전립선들을 아까쯤에 귤을 통해서 보여드릴 것처럼 깨끗이 제거하기 때문에 정액이 앞으로 나오게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발기 기능도 정상이고 오르가즘도 정상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배출된 정자는 이후에 소변을 보실 때 자연히 몸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홀랩 레이저 수술은 모든 전립선 중에서 배우기가 가장 힘듭니다. 테크닉도 어렵고 많은 임상 경력이 축적돼야지 수술을 잘 시행할 수 있고요. 그 익히는 과정 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 치명적인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요실금 같은. 그렇기 때문에 홀랩 수술을 잘 하시는 분들이 드문 것 같습니다. 홀랩 수술을 한다는 사람들은 많지만 홀랩 수술을 정확히 이해하고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전립선 수술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유로 리프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고전적인 배를 열고 하시는 전립선 비대증 수술도 있고 최근에는 로봇을 이용해서 전립선 비대증 수술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강동성심병원에서는 이 모든 수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배뇨곤란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분들은 저희 병원에 오셔서 저희와 상담을 하시고 홀랩 수술에 적응증이 되시는 분들은 홀랩 수술을 고려하신 걸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